KBO 40주년 기념 탑10 시리즈 지난 시간은 신인왕 수상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오늘 준비해본 영상은 구단별 최고 외국인 타자 탑10 순서는 랭킹이 아니라 입에 감기는 대로 순서를 만들어봤습니다. 제육볶음도로 선정 구단별 최고 외국인 타자에는 어떤 선수들이 선정됐을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로 이야기를 나눠볼 선수는 흑공 타이론 우즈. 베어스에서 현재 뛰고 있는 페르난데스나 에반스 등이 베어스에게 우승을 안겨주기도 했었지만 역시나 베어스 최고의 타자는 타이론 우즈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1998년 한국 프로야구에 외국인 타자 제도가 도입된 첫 해부터 홈런 42개를 기록하며 장종훈의 41호 홈런 기록을 넘어 KBO 단일 시즌 홈런 신기록을 달성 및 시즌 MVP를 수상하기도 했으며 2000년 시즌에는 홈런 39개로 지명타자 골든글러브 수상, 2001년에는 한국시리즈에서 홈런 4개를 때려내며 단일 시즌 한국시리즈 최다 홈런을 기록, 베어스의 세 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안겨주기도 했었습니다. 국내 팬들에게 외국인 선수의 눈높이를 한껏 높여준 선수이자 누가 뭐래도 역대 베어스 최고의 외국인 타자였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선수는 테임즈입니다. 에릭 테임즈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을 NC에서 뛰며 대활약을 펼쳤었는데 특히나 2015년은 한국 야구 팬들에게 잊지 못할 큰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었던 시즌이기도 했죠. 2015년 KBO 최초 홈런 40, 도루 40 클럽 달성, 타율 3할 8푼 1리, 스태티즈 기준 WAR 10.71, WRC 플러스 220.3 등 단일 시즌 기준하여 정말 어마무시한 기록들을 남기고 떠난 황소개구리 에릭 테임즈. NC 역대를 넘어 한국 프로야구 역대에도 항상 언급될 테임즈를 다이노스 역대 최고의 외국인 타자로 선정해봤습니다. 세 번째 선수는 제이 데이비스입니다. 한화에는 2018년 호잉이나 2016년 17년 뛴 로사리오, 2007년 크루즈, 2008년 클락 등 뛰어난 외국인 타자들이 많았지만 한화하면 역시나 신라면 제이 데이비스라 생각합니다. 한화에서만 7시즌을 뛰며 최장수 외국인 타자로 활약, 1999년에는 홈런 30개, 도루 35개를 기록하며 한화의 한국 시리즈 진출을 이끌었고 외국인 타자 통산 홈런 2위를 비롯해 7시즌 통산 타율 3할 1푼 3리를 기록. 한화 팬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남자 제이 데이비스를 한화 이글스 역대 최고의 외국인 타자로 선정해봤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볼 선수는 야마이코 나바로입니다. 사실 러프와 나바로 두 선수를 놓고 고민이 있었지만 저는 나바로를 선택해봤는데요. 2014년 삼성에 입단하여 2루수로 뛰며 첫해 타율 3할 8리 31홈런을 기록, 2014년 한국시리즈에서는 4개의 홈런을 쳐내며 한국시리즈 MVP 선정, 삼성의 4년 연속 통합 우승에도 일조했고 2015년에도 KBO 역대 2루수 최초 40홈런 및 외국인 타자 최다 홈런 기록 달성, 2루수 골든글러브 수상, 삼성의 5년 연속 정규 시즌 우승에도 기여하며 또 한 번 한국시리즈 진출을 이끌기도 했었습니다. 다섯 번째 선수는 로맥아더, 제이미 로맥입니다. 와이번스나 랜더스의 역사를 볼 때 유격수로 뛰던 브릿도, 2002년 3루수로 뛰던 호세 페르난데스 등이 있었지만 저는 로맥을 선택해봤는데요. 와이번스를 거쳐 랜더스 시절까지 인천 야구 팬들과 5년을 함께했던 로맥. 와이번스, 랜더스 역대 외국인 타자 통산 홈런 1위, KBO 역대 외국인 타자 통산 홈런 3위를 기록, 2018년에는 SK 와이번스의 한국 시리즈 우승에 기여하며 인천 야구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이미 로맥을 최고의 외국인 타자로 선정해봤습니다. 자이언츠는 역시 이 선수 펠릭스 호세를 빼놓을 수 없겠죠. 1999년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한 메이저리그 올스타 출신 호세, 1999년 성적은 132게임, 타율 3할 2푼 7리, 홈런 36개를 기록, 이해 롯데를 한국 시리즈까지 이끌었으며 1999년 골든글러브 수상, 2001년에는 타율 3할 3푼 5리, 홈런 36개를 비롯해 127개의 볼넷과 5할 3리라는 어마무시한 출루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볼넷과 출루율 기록은 여전히 KBO 단일 시즌 역대 최고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부산이 사랑한 남자, 롯데 그 자체였던 남자, 펠릭스 호세를 자이언츠 역대 최고의 외국인 타자로 선정해봤습니다. 일곱 번째 선수는 히어로즈 역사 최고의 임팩트 제리 샌즈를 선정해봤습니다. 2018년 8월 마이클 초이스의 대체 외국인 타자로 영입된 샌즈는 2018년 25게임, 타율 3할 1푼 4리, 홈런 12개를 기록, 팀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도왔으며
2019년에는 139게임, 홈런 28개, 타율 4만 5리를 기록. 이정호와 함께 외야수 골든글러브 수상에도 성공하였고, 포스트 시즌에서는 아쉬움을 선보이기도 했지만 히어로즈와 한국 시리즈까지 함께 했으며, 무엇보다 이 선수의 연봉이 50만 달러에 불과했다는 점, 극강의 가성비를 자랑하기도 했으며, 샌즈를 떠나보낸 후 히어로즈는 외국인 타자들로 큰 재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KT 위즈 역시 히어로즈와 마찬가지로 역사는 짧지만 임팩트 하나만큼은 제대로 남기고 간 외국인 타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멜 로하스 주니어. 로하스는 신생팀으로 하위권에 맴돌던 KT 위즈를 멱살 잡고 수면 위로 끌어올린 선수이기도 했으며, 4년을 KT 위즈에서 뛰며 2번의 40홈런, 3번의 규정 3할, 외야수로 뛰며 외국인 타자 통산 홈런 4위, 통산 타율 3위라는 뛰어난 성적을 남겼고, 2019년에는 외야수 골든글러브 수상을 비롯해 2020년 한국에서의 마지막 시즌에는 47홈런, 타율 3할 4푼 9리를 기록. 홈런, 타점, 장타율, 득점 모두 1위, 타격 4관왕을 차지하며 팀을 플레이오프까지 이끌었고, 2020 시즌 MVP를 수상, KBO 리그 사상 처음으로 스위치 히터 타자가 홈런왕이 된 선수로 이름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KBO의 외국인 선수 제도가 도입된 이후 트윈스는 사실 KBO 내에서 외국인 타자로 큰 재미를 보지 못했던 팀 중 하나였는데요. 하지만 이 선수가 영입되며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선수는 바로 로베르토 페타지니. 일본 리그를 씹어먹었던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던 페타지니는 멕시코 리그를 거쳐 투수 제이미 브라운을 대신해 2008년 5월 LG 트윈스에 입단. 첫 해에는 68경기, 홈런 7개, 타율 3할 4푼 7리의 좋은 성적을 거두며 재계약에도 성공. 2009년에는 115게임, 타율 3할 3푼 1리, 홈런 26개, 출루율은 무려 4할 6푼 8리를 기록하며 왕년의 클라스를 제대로 증명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느린 발 때문에 단타진이라는 별명도 있었지만, 외국인 타자 활약에 목마르던 트윈스 팬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줬던 페타지니를 에이지 트윈스 최고의 외국인 타자로 선정해봤습니다. 마지막 선수는 버나디나입니다. 타이거즈 역사에는 터커나 브래필, 샌더스 등의 선수들이 있었지만 저는 버나디나를 선택해봤는데요. 2017년 타이거즈에 영입된 로저 버나디나는 사실 시즌 초 타격 부진을 겪으며 풍선껌 불기 원툴, 달리기 원툴 등으로 평가받아 방출설이 터져나오기도 했었지만, 5월 중반쯤부터 갑자기 미친듯한 버닝을 시작하며 2회 27홈런 32도루, 타율 3할 2푼이라는 뛰어난 성적으로 시즌을 마감. 기아 타이거즈를 한국 시리즈까지 이끌었으며 한국 시리즈에서는 무려 19타수 10안타, 타율 5할 2푼 6리, 7타점이라는 어마무시한 타격 스탯을 기록. 타이거즈에게 통산 11번째 우승을 안겨주는 대활약을 선보이기도 했었습니다. 2018년 재계약 이후에도 20홈런 30도루 3할 타율을 달성했고, 2019년 시즌에는 재계약에 실패하며 대만 리그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오늘은 구단별 역대 최고의 외국인 타자 탑10을 선정해봤는데요. 1998년을 시작으로 외국인 선수 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24년. 짧은 역사지만 정말 재밌고 뛰어난 외국인 타자들이 많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외국인 타자는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육볶음입니다. 올해 한화에글스 1승당 곱하기 5천원을 하여 시즌이 끝난 후 기부를 하고자 합니다. 올 시즌 한화 이글스와 한국 프로야구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 그리고 4월 5일부터 아프리카 방송 한화 이글스 편파 중계도 진행할 예정이니 BJ 제육볶음 검색해서 많이 찾아와주세요. 감사합니다.